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나는 내가 만져봐야지. 네, 큰일 났다. 내깎깎깜 내놔다. 그들은 격이다. 맞아요. 그래. 하늘을 못 봐. 맘만 먹고 있네. 그 오빠의 그 크크가 문제다, 그래. 크크? 아, 술!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 동자 이름은 따는요. 35년 된 국내 신점 10대 명인.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운플러스가 여덟 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광입니다. 후광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에 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운에 기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생의 대운이 세 번 찾아온다고 하는데 네. 우리 후광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대운은 어떤 걸까요? 인간 사람은 네. 어느 정도 운이 세 번 오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초년, 중년, 말년까지 오거든. 네.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61가 마지막 운이라고 그랬거든. 아.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 네, 네. 초년, 중년, 말년 운이 있는데 네. 운이 온다고 그래서 네, 네. 운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치. 네. 운이 오면은 나쁜 애군을 풀어버리고 좋은 기운을 받아야지. 그래서 운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 네. 뭐 운맞이 굿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요. 그런 것도 뭐 성주운이라고도 하고 네, 대성주운이 들을 때는 성주바람 성주운을 받아야죠. 아, 안 받으면 만약에 어떻게 돼? 말이 그렇잖아요. 운이 아니 들으면 못하다. 아... 운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네. 저희 같은 상담하러 왔잖아요. 예. 운이 들어왔으니까는 막 함부로 막 한단 말이야. 그치. 그건 아니란 얘기야. 아... 그러면 아니 들으면 못해. 차라리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나아. 아, 그래요? 그 운이라는 게 참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광선님께 찾아와서 너의 지금 운이 나쁜지 좋은지 그렇죠. 대운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꼭 상담을 받아야겠네요. 상담도 받고 또 네. 나쁜 건 이제 미리 좀 막아가고 그렇죠. 조상님과 신령님 그 힘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네. 우리 신령님들의 원력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사주를 가지고 왔고요. 네네. 자, 이분은 지금 운이 엄청 좋은지 나쁜지 네. 한번 사주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자분이십니다. 네. 김씨 91년 10월 네. 2일생입니다. 큰일 났다. 나는 얘가 만져봐야지. 네, 봐주세요. 네, 나는 형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빠야. 결혼 안 했다고 그래. 네, 맞습니다. 결혼 안 했는데 오빠는 큰일 났다. 와, 너무 영감하죠. 아까 오빠랑 얘기했듯이 운이 항상 좋냐? 웃고. 맞아요. 운이 따져주고 운이 도장하셔 승승장구할 적에 자중을 해야지.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자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빠는 눌려 날라 그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이 높냐 땅이 높냐 네. 내가 제일이자 그두고 헤매고 댕겼다고 그래요. 맞아요. 오빠야. 맞아요. 근데 오빠는 바쁜 오빠다 그래요. 맞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맞습니다. 진짜예요. 이 가고 저지 가고 종주 가고 서두 가고 나무도 가고 북어 가고 왔다지 갔더니 망했죠. 크였다 어떡하냐. 나쁜가 우제 신세가 네. 하도 아침에 돼버렸네. 아이고 맞아요. 뭐 한숲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형국이다 그 뒤시네. 아이고 잘 모르는데요. 네. 크예요 맞아요. 진짜. 네네. 우리 오빠들 좀 잘생겼네. 맞습니다. 우어 울어요 지금요? 우어 나는 내가 눈을 감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바람도 쐬야 되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못 봐. 지금 상황이요? 하늘을 못 본다. 하늘을 못 보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맘만 먹고 냈네 하고 네. 그지는 격이다 그지셔요. 저는 오늘 나는요가 눈 감는 거 처음 봤어요. 유명인이에요? 맞아요. 유명인. 굉장히 유명하죠? 나는요 저도 유명인이에요. 나는요가 더 유명하죠. 나는요 유명해요. 나는요 똑똑해요. 똑똑하고 이쁘고 제일 유명하죠. 그게 안 그예요. 맞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 그예요. 그래요? 네. 지금은 눈을 감고 답답해 그러고 있지만 한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 가고 뭐 다시 그곳도 가고 저도 가고 부고도 가고 할 일이 있다 그예요.
다시 바쁘게. 1년이야 2년이야 3년이 시간이 걸려요. 주위에 있잖아요. 네. 사람네가요 숙적 공력을 많이 하고요. 망했다 망했다. 아고 내 깎아까보면 어떡하냐. 내 깎아까면 내놔다. 그러는 격이 맞아요. 맞아요. 뭐예요 그래요. 나는이가 잘 못해도 흉보지 마으세요. 네. 어그 오빠야 하는 거 그거 흉내 내려고 네.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하는 거 볼게요. 네. 어떻게 하는군요. 네. 막 그러는 거 해내는 오빠예요? 맞습니다. 나는 흉내 못 내는데 네. 그래요. 아니 너무 똑같이 해주셨어요. 막 그러는 거 하는 오빠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네. 아이고 물 좀 먹고 아이고 무의 아니다요. 무의 무의가 아니다요. 그럼 뭐예요? 그 오빠의 그 크크가 문제다 그래. 크크? 크크크크 아 크 이가? 크. 아 술! 하는 크크 크크크크 이거 크크 그래 맞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났어요. 크크가 문제고 크크가 조졌죠. 크크가 오빠야 신세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빠가 크크만 크크만 그렇게 안 오고 네. 했지만 무엇이 부러우니 그런데 얽히고 설켰어. 얽히고 설켰어.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꼬였어요 지금. 얽히고 설켰어. 네. 이렇게 나는 방을 부쩍 끊쳐도 이렇게 얽히고 설켰다 그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뭐 3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풀려면은? 네. 그래도 3년 세월이 가지 않겠느냐 그이셔요. 맞아요. 뭐야 아버지가 그예요? 네. 진짜 엄청나시네요. 나는요. 진짜 그예요. 그래서 깎아끔을 똥이를 깎아끔을 아무리 많이 벌였으면 뭐해요? 맞아요. 근데 크크가 문제야 크크가. 맞아요. 지금 크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고요 스타트가. 크크 근데 불쌍해. 불쌍하긴 한데요. 네. 사돈이 과거는 다 있잖아요. 네, 안 그래요? 맞아요. 어구, 오빠야, 사돈 길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아, 맞아요. 불쌍하고요. 네, 그건 불쌍하고요. 맞습니다. 세선도 한때는 원망을 많이 했고요, 오빠가요. 네. 부모도 원망하고, 원망 많이 했어요. 오빠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거. 지금은 잉, 우어, 진짜 우어. 그런데 오빠가요? 네. 이름만 해도 돼요? 해주세요. 아는가요? 네, 해주세요. 조금 성까지가 있고요. 어, 맞아요. 오빠가요? 맞아요. 난폭한 거 있잖아요. 아, 좀 이제 과격하고. 네, 그런 게 있다. 아, 맞아요. 욱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성질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이 쌓인 게 많아요. 아, 오빠가. 네네. 그럴까요? 남을 좀 이렇게 베풀고, 안아주고, 짜증 끓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빠는 그런 놈이 좀 부족했노다, 그 대신에. 아, 나는 몰라요. 아, 그리고 남은 놈이 진짜 영감하시네. 그래서 오빠, 그런데도 불쌍해요. 그런데 이제도 쓰러지진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 조그만 고생해다, 그예요. 그런데, 후회한 늘 이미 때는 늦었고, 크크가 문제다. 그 놈은 크크가 왼수도다. 그날이 일진이야. 그날이 오빠가 일진이 안 좋아서. 맞아요. 그래서 오빠들도 크크 먹고 일진 안 두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못 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쾅 하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쾅 하면 큰일 난다, 그예요. 오빠들도 크크 먹고 쾅 하지 마셔요. 네, 크크하고 절대 안 할게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크예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골머리가 지금 아파요. 아파.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나눈요님께서 이렇게 영감하실 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똑똑해요. 아, 나눈요 최고입니다. 나눈요, 아빠들, 언니들, 엄마들도 오면 나눈요 보고 나눈요는 안 나와요. 나눈요가 봐줘요. 그러는데 나눈요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나눈요 동자님 동료죠? 네. 잘 바로 이제 상담하신다고 나오신 게 아니에요. 네. 나오고 싶어야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릇이 안 그릇이에요. 그렇죠. 오빠들도 뭘 하고 싶어야 하시지. 하시는 거 하셔요? 억지로 안 나오잖아.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안 그예요. 맞아요. 그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나는요.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선생님, 이분 누구시냐면요. 누구야? 우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김호중? 네, 난리 났던 김호중이 지금 근데 선생님 정말 소름끼친 게 김호중 저기라며 지금 구치소에 있어. 아직 교도소는 안 가고 구치소에 구속돼가지고 근데 놀라는 게 선생님께서 지금 걔가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만 하고 있대 지금. 그럼 어떡하냐? 이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재판 받아야 되지.
검찰이 이제 기소되면은.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대중들 앞에서 다시 많은 인기를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1년에서 3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좀 그 안에 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넉넉자고 한 3년 정도는. 근데 뭐가 얽히고 설킨 게 많아요. 맞아. 금전적으로도. 그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도망갔잖아. 치웠는데 택시를. 그리고 이제 그 대처 방법들이 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놨다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이 지금은. 근데 그때 나 궁금했던 게 왜 그날에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약간 조금 술을 먹으면 이 김은정 씨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 맞아요. 전 매니저가 어떤 얘기했는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맞아요. 김은정 씨가 살아온 게 너무 안 좋게 고달프고 살았어요. 안 좋게 살았는데 술을 먹으면 이성 잃는다고. 그치, 그치. 술 먹으면 사람이 또 난폭해지고 안어지는 행동 한다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런 좀 그런 망상 그런 기가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전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 김은정 씨가 술을 먹으면 좀 달라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다 보면 그 뭐 이래도 뭐 네. 자기 정신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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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보여. 아이고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은 져야 하는 거 맞잖아. 당연히 책임은 져야지. 남편을 또 불쌍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불쌍하긴 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연금한 점수 감사합니다. 네.